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기다울트 비니예요.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치이카 쿠너츠 랜덤깡 리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예약 구매로 구매했던 인형들이 도착했거든요. 바로 치이카와 산리오 마스코트 인형인데 이거는 인형 뽑기용으로 나왔던 인형이에요. 되게 짤똥하고 귀여운 모습이고요. 뒤에까지 택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예약 구매로 구매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박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달인가? 이거 진짜 옛날에 산 거라서. 와, 내가 쿠너츠를 다한 박스를 구매하다니. 나에게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짜잔, 이렇게 한 박스. 옆면에 구성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종류는 총 16종인데 이한 박스 안에는 14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를 사서는 풀셋을 맞추지 못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그두 개를 구매를 해봤는데 파자마 우사기랑 파자마 치이카와가 나왔어요. 과연 오늘 풀셋을 만들 수 있을지. 일단 14개 갈 길이 머니까 얼른 개봉을 해봅시다. 겉면에도 매우 귀엽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짠. 첫 번째, 누가 나올지? 하나, 둘, 셋. 어! 으! 아! 첫 번째부터 중복이라니! 아! 이로써 제가 풀셋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파자마 우사기가 두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체크하기 쉽게 오늘 나온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해볼게요. 그리고 까먹지 말고 여기 있는 껌도 챙겨갑시다. 다음. 더 이상 아예 중복은 안 돼. 하나, 둘, 셋. 어! 파자마 하치와래. 약간 파자마가 앞쪽에 모여있나 본데요? 짠, 이렇게 파자마 하치와래입니다. 하늘색 오뚜기고요. 이 표정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오뚜기입니다. 하치도 이렇게 꼬리가 있네요. 일단은 두 아이 나왔고요. 세 번째. 하치다. 앞머리 하치. 세 번째는 앞머리가 이렇게 자란 하치와레입니다. 꼬리가 깨알같이 있고요. 뒤에도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쿠너츠가 한국에서 유통되는 플리퍼즈랑 다른 점은 플리퍼즈는 비닐이 그냥 쓰여져 있는 건데 쿠너츠는 이렇게 아예 오뚜기에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짜잔. 앞머리 하치와레는 여기. 생각보다 별다른 디테일은 없는 애들이라 언박싱은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군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탈하는 건또 처음이네. 하나, 둘, 셋! 제가 얼마 전에 인형으로도 구매했던 기생버섯 치이가 나왔습니다. 이거 뽑고 싶어서 이렇게 인형도 미리 갖고 왔는데, 짜잔! 기생버섯 치이는 얘 때문에 만지면은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져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쿠너츠 구매하실 때 이렇게 손으로 막 만져서 구매하시는 거 진짜 비매너 행동이니까요. 그렇게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 위에 버섯이 자라서 울고 있는 치이카하고요. 아직은 버섯이 조그맣네요. 꼬리, 동그라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치이카는 우는 게 진짜 귀여워서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버섯도 조그매서 징그럽지 않고 귀여운 것 같습니다. 짠! 지난번에 리뷰 보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노루궁뎅이 버섯? 그런 버섯이래요. 근데 이거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다음은 하나, 둘, 셋. 잉. 중복 뭔데? 아, 너무해. 너무나 아쉽다. 아, 나저두개왜 샀지, 그럼? 일단 저의 최위시는 기본이랑 라코, 아노코, 풍뎅이입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만 나왔거든요. 앞에 쪽에 약간 몰려있는 건가? 나온 것들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대로면 저의 위시인 아노코가 이제 나와야 될 순서입니다. 제발 나와줘, 아노코. 하나, 둘, 셋. 회색 갑옷씨. 갑옷씨. 벌써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는 갑옷씨가 나왔습니다. 갑옷씨가 워낙 디테일이 많아서 얼굴이랑 여기 몸 쪽만 이렇게 대충 표현이 된것 같아요.
이빨이랑 잇몸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순서에 갑옷씨가 나올 건 또 뭐람. 갑옷씨는 7번이었네요. 아, 설마 한 박스 안에서 중복은 안 나오겠지? 다음. 하나, 둘, 셋. 어! 풍뎅이! 아하! 귀여워! 전반적으로 무광이네요? 너무 귀엽다. 저의 사랑 풍뎅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귀여운 표정에 풍뎅이라서 갖고 싶었어요. 약간 애초에 풍뎅이는 굿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갖고 싶었는데요. 아, 얼굴에 도색 미스 있어. 아쉽다. 뿔이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풍뎅이가 나왔습니다. 짠! 풍뎅이. 다음. 하나, 둘, 셋. 어! 어! 시사다! 시사, 꼬리 때문에 알았어요. 짜잔! 귀여운 슈퍼 아르바이터 시사가 나왔습니다. 요 아이는 오키나와의 수호신 같은 거고요. 약간 갈키 같은 게 있고요. 꼬리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갓생을 살고 있는 라면 가게 알바생 시사입니다. 시사는 8번. 하나, 둘, 셋! 오! 크림안주! 와, 크림안주 진짜 귀엽다! 와, 크림안주 진짜 귀여워! 크림안주는 머리에 이렇게 갈색이 배색된 수달 캐릭터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 귀여운 표정, 내려간 귀, 수달이라서 꼬리도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귀엽다. 크림안주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와, 너무 귀엽다. 짜잔. 하나, 둘, 셋. 어, 라코, 라코, 라코. 아, 너무 귀여워. 라코는 해달이고요. 지우크나레 하고 있는 표정의 라코입니다. 라코는 이 세계관에서 토벌을 잘하는 상위 랭커고요. 얼굴에 흉터가 있지만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머리에 머플러를 하고 있고 아, 꼬리가 궁금했는데 꼬리는 보이지 않네요. 전반적으로 요 오뚜기 모양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외모를 갖고 있어서 라코가 제일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진짜 취향저격. 지금 남은 거는 5대 아노코 그리고 기본들이거든요. 헐, 어떡하지? 아노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오, 모몽가. 귀여워. 아, 역시 모몽가도 너무 귀엽게 나왔습니다. 모몽가는 하늘 다람쥐 캐릭터고요. 꼬리가 퐁실퐁실하니 너무 귀엽네요. 얼굴에 이 파란색은 반점입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항상 인상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하나, 둘, 셋! 어! 우사기! 기본 우사기가 나왔습니다. 흠? 하고 있는 표정. 아, 귀엽다. 꼬리까지. 어떡해. 치이카와 하치월에 5대 아노코가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5대랑 아노코는 시크릿 아닙니까? 하나, 둘, 셋! 아! 하치월에! 역시 기본 하치와레가 나왔습니다. 짠! 기본 하치와레. 꼬리도 귀여워. 이번 시리즈에 하치와레는 이렇게 무려 세 종류나 나옵니다. 기본, 앞머리, 그리고 파자마까지. 역시나 인기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이거 솔직히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아노코는 따로 구해야겠다. 마지막은 하나, 둘, 셋! 아, 역시나! 저의 사랑 치이카와가 나왔습니다. 귀여운 치이카와. 그래도 역시나 저의 최애인 치이카와라서 마음에 듭니다. 치이카와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왔습니다. 기본, 기생버섯, 파자마. 짠! 자, 이렇게 오늘은 치이카와 쿠너츠 14개 풀박스를 개봉해봤습니다. 한 박스 내에서는 중복이 나오지 않는 굉장히 괜찮은 구성이었고요. 저의 위시였던 아노코를 못 뽑은 건 조금 아쉽지만 얘는 따로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아마 새해맞이 엄청 대박 하울을 가져올 거니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